자, 다들 다크서클을 없애러 가봅시다. 그리고 차가운 숟가락. 어? 숟가락? 숟가락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국 언니, 소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크서클이 왜 생기냐, 그리고 다크에 좋은 마사지, 다크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부터 알아야겠죠? 생기는 원인부터 알아야 개선을 해서 바꾸죠.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진짜 다크서클이 생겨요. 잠못 자면 막 다크가 턱까지 내려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진짜 생기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생활 습관이랑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은 다크가 생겨요. 눈 밑층이 얇아져서 모세혈관이 보여서 이게 다크서클로 보이는 거예요. 클렌징을 안 하고 잠드는 거. 이거는 진짜 정말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화장을 안 지우고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화장을 하잖아, 눈 화장. 아이라인 그리고 섀도우도 하고 이제 뭐 마스카라도 하니까. 이런 화장품 성분들이 색소 침착이 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클렌징을 무조건 하시고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클렌징을 안 하고 자게 되면은 여드름성, 뭐 트러블, 모공에 다 좋지 않으니까 클렌징 필수 필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눈을 많이 비비잖아요. 이게 뭐 얼떨결에 뭐 습관처럼 이렇게 비비는 사람도 봤고, 아니면 뭐 건지럽다고 비비고, 그 비비는 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많이 비비게 되면은 눈 밑에 색소가 생기는 원인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크뿐만 아니라 주름도 생기는 원인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다크서클이 생겨요. 노화로 인해서 눈밑 인대가 늘어지면서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이에요. 나이 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관리를 꾸준히 해서 노화 예방을 방지하는 게 좋겠죠? 소금 섭취. 우리는 일상에서 이제 소금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안 좋아요. 그래서 짠거막 많이 먹으면은 그 다음날 이게 막 되게 팅팅 붓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트륨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애교살 많으신 분들. 이게 애교살 때문에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애교살 때문에 이게 그늘이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크서클처럼 보여요. 다크서클에 대해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다크서클을 없애야겠죠? 자, 이제 없애는 방법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기 자신이 이제 편한 걸로 위주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크서클 관리 한번 한다고 효과가 그렇게 있진 않을 거예요. 한번 한다고 효과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다크서클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관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들 다크서클을 없애러 가봅시다. 우유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다크서클 개선 방법이 있어요. 우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솜으로 묻혀주는 거야. 이 묻힌 걸로 이렇게 되는 거지? 솜을? 한 정도 있고, 이렇게 떼어주시고 세안하면 돼요. 그리고 우유는 눈가 수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주름에도 확실히 좋습니다. 녹차 이제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녹차 티백 이거 한번 먹고 이걸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남은 녹차 티백으로 여기 15분 정도 올려놓고 있으시면 돼요. 15분 뒤에 이제 떼고 세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가운 숟가락. 어? 숟가락? 숟가락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음이나 완전 찬 성분이 피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도 하면 되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숟가락. 숟가락을 물에 적시고, 그리고 나서 냉동실에 올려놔요. 숟가락이 두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옆으로. 그리고 띠띠띠띠띠 15분 지났어요. 15분 지난 후에 이제 그 숟가락으로 눈을 감고 숟가락 이렇게 얹으면 돼요. 얹고 이제 다크서클에도 이렇게 얹어주고. 숟가락이 따뜻해질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다크서클에도 좋고, 이제 붓기에도 좋고, 아침에 이제 막 눈이 많이 붓게 하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크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크림을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쓰셔도 괜찮아요. 다크서클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이거를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다크서클에 좋겠죠? 연어, 브로콜리, 양배추, 키위, 당근. 이 다섯 가지가 제일 다크서클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이 위주로 많이 섭취해도 정말 다크서클에 좋아요. 다크서클 개선 마사지를 해볼 거예요. 다들 하루에 한 번씩 이거를 따라하면은 진짜 다크서클에 좋아요.
다크서클에도 좋고 눈 피로에도 좋아요. 세 손가락으로 그 두 번째 손가락으로 눈꼬리를 올려요. V로 해서 자, 이렇게 오늘은 다크서클, 원인 다크서클에 좋은 음식들, 다크서클 마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좋은 정보가 됐었으면 좋겠고 이 정보들을 빨리 머릿속에 넣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뽈빠베, 차차.